자, 2020년도 9월 3일 아침 장 4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조금씩 빠지죠. 매수 들어가는 거 지금서부터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자, 지금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침에 강하게 주가가 반등권을 주고 난 다음에 현재 최고가 2399.06을 지금 치고 주가가 지금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거 조금 불안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물 매도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밀려버려요. 그래서 2385를 지지를 받고 밀린다라고 해도 2385를 무조건 지지받아야 돼. 자, 요 구간을 지지를 받아야 다시 이제 상승 추세, 조정을 거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고점이 쉬운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2399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자, 지금 9시 한 45분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거지. 밀리면 또 추세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뒤집어 까서, 자, 잠시 조정은 올수 있으니까, 무조건 뒤집어 까서 2390, 80을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라인을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다시 뚫고 올라가야지. 그래야 추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요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계속 누적적으로 힘의 압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불안한 구간입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